성신 장안면 석포사리에서 일어난 실화로서 옹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 다큐멘터리입니다. 제1화 옹니네 가족 함께 보시죠. 옹이 아버지, 옹이 아버지, 옹이 아버지, 옹이 아버지. 자꾸 불렀어. 찌찌찌찌찌찌. 옹이 아버지. 새 옷 사셨나 봐요, 옹이 아버지. 옹이 아버지, 왜 다 찢어진 걸 입고 다녀요, 옹이 아버지? 네가 강남필을 아니, 네가? 어? 그렇다. 옹이 아버지는 강남필이었다. 옹이 아버지, 옹이 아버지. 옹이 아버지! 옹이 아버지, 반찬사에게 돈 좀 내놔보시오. 별다방 갈 돈도 없는데 돈이 어딨어 내가. 맨날 돈도 안 벌어오고 다른 여자만 좋아하고 그럴 거면서 나를 곁에 두는 이유가 뭐예요, 옹이 아버지? 나를 곁에 두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그냥 안전빵으로 데리고 있는 거지, 내가. 옹이 아버지, 그럴 거면서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옹이 아버지?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옹이 아버지? 1985년 어느 날 경포대 바닷가에서 만난 둘은 왕게임 도중 1번, 4번 결혼해! 이때 1번이 옹이 어머니고 4번이 옹이 아버지였던 것이다. 저는 참고로 왕이었습니다. 그때 3번을 뽑았어야 되는데 찌이체. 이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가재사리에 사는 옹이 어머니를 사모하던 왕눈이가 등장하는데 웅어멈, 이리 오시오. 냉큼 오시오. 왕눈이 아버지! 옹이 아버지 있을 때 오면 어떡해요, 왕눈이 아버지! 쟤 뭐야? 세컨이에요, 옹이 아버지! 내가 이렇게 생존해 있는데 집구석 세컨들을 몰라! 씨! 웅어멈, 이리 오시오. 냉큼 오시오. 가지 마시오. 이리 오시오. 가지 마시오. 이리 오시오. 가시오. 옹이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옹이 아버지? 이때 격분한 왕눈이가 옹이 아버지에게 화를 드는데 옹이 아버지, 활이에요, 활! 활이다! 보! 쏠 태세예요, 옹이 아버지! 땡겼어요, 옹이 아버지! 피숑! 짜! 이로써 옹이 아버지는 죽고
뭐야? 웅이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2화 새로운 출발의 웅이 어머니 기대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경기도 화성시 상암면 석포 사리에서 일어난 실화로서 제2화 새로운 출발의 웅이 어머니 함께 보시죠. 웅어멈 이리 오시오. 냉큼 오시오. 왕누이 아버지. 왕누이 아버지. 우리 심심한데 나 잡아봐 게임합시다. 나 잡아봐라. 이때 동네 똥개로 환생한 농이 아버지가 그들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응? 왕누이 아버지 개다개 도그 디오개 개야 왕누이 아버지 요 개 좀 보시오. 요 개가 요 눈도 보고 요 코도 보고 입도 보니까 웅이 아버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 사리에서 일어난 실화로서 8년 전 풍선을 쫓아 집을 나가던 웅이가 등장하는데 웅이 이리 오시오. 냉큼 오시오. 아버지라 불러보시오. 내가 생존해 있는데? 아버지라 불러보시오. 부르지 마시오. 불러보시오. 부르지 마시오. 불러보시오. 한번 부르시오. 아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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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잖아. 갈로 가위 가위 도 아위 우에 아위 우에 아위 우에 아위 아위 우에 아위 우에 아위 우에 아위 우에 아위 우에 아위 우에. 이렇게 끝났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3화 서로 환생한 웅이네 가족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와 쉬는 시간이다. 혼이 안녕. 용이 안녕. 야 용이야 너 근데 이거 손에 들고 있는 거 이거 뭐야? 아 이거 소원을 이루어주는 꽃잎이야. 훈아 너도 한번 빌어봐. 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진짜야 한번 빌어봐 빨리. 참. 아우 야 됐어 안 할래. 아 야 내가 한번 빌어봐 달라고 그러면 빌어주면 안 되냐? 내가 이거 성의 있게 준비한 건데. 야 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벌써 이루어졌네. 야! 씨! 너 진짜? 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이거? 나처럼 귀엽고 깜찍한 아이들이 한
화났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이거 화내지 마.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응.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랑의 세레나데 안 들려줄 거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한 번만 들려줘. 이번 한 번만이야. 응?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아? 가사를 붙이면?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오. 야 나도 아?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어, 가사를 붙이면?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아야 너 진짜 뭐야 그게. 아 진짜 호나 근데 응. 너 오늘 되게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어제 하루 종일 밤새서 공부했거든. 진짜? 응. 그러면은 반장이 너 비타민 챙겨주러 올 거 아니야. 응. 반장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갔다 올게. 오. 기다려. 아, 야! 호나 오고 먹고 싶네. 호나 오고 먹고 싶네. 아야 반장 말해줘. 아야 반장 나도 어저께 밤새 공부했어. 야 저거 그래 네 얼굴이 포함하니 공부 많이 살 길이거나. 유나야 유나 요거 먹고 힘나. 얘 너네 살길이야. 아, 야 반장 혼이 진짜 나빴어. 응. 방금 혼이가 나한테 세레나데를 불러줬는데 막 아침 먹고 땡 이러면서 막 놀리기만 하잖아. 야 진정한 세레나데 내가 응. 너를 위해 내가 제대로 불러줄게. 나를 위해서? 와호와 가사를 붙이면 대머리 깎아라. 야 너네 둘 다 야 지금 왜 화를 내냐. 진짜 진짜 이거 뭐야.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내놔 잠깐만 진태? 진태한테 받은 거야? 내놔. 나 실은 어제 진태네 집에 놀러 갔었거든. 근데 걔는 어머니 계시길래 나 그냥 인사드리고 그랬더니 진태가 편지 써줬다. 좋겠다. 호나 내 한번 이거 보게. 이거 봐 내가 요거 한번 읽어보게. 나 내가 읽어. 빨리 읽어봐. 윤화야. 윤화야. 너로 인해 우리 엄마. 아, 집 나갔다. 내가 또 한 가정을 박살냈나 봐. 어 본다. 잠깐만 이게 왜? 아니 누군데? 아 나 사실 오늘 오다가 길거리 캐스팅 됐거든. 근데 솔직히 진짜 싫어 진짜. 아 나 진짜 하기 싫은데 자꾸 괴롭히잖아. 하라고 연락 오고. 잠깐만. 여보세요. 감독님, 저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저 씨름 안 해요. 야, 내가 헤비급이냐? 호나 내가 에이스래.